어제 우리 당의 신임 지도부와 정부와 대통령실이 첫 번째 고위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민심 우선, 민생 우선 원칙하에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호흡을 맞춰서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부처 현안 협의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이 심도 깊게 논의되도록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의 목소리 그대로 전달하면서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당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국익과 안보까지도 방탄의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극은 편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작금의 민주당 행태를 보면 민주당에게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서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닥치고 반일파리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국민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한일관계 정상화를 정쟁으로 키워서 국내 정치, 당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만 가득합니다.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머리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차 방정식 수준으로 꼬여버린 한일관계로 최근 3년간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20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가 늦어지는 순간 우리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자명한데도 과거 민주당 정권처럼 방치만 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수출과 투자를 복원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숙제입니다.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한 결단으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데 있어서 심지어 프랑스의 야당 중에서 일부마저도 찬성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름지기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가 지도자라면 당장의 눈앞의 당리 당략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의 당리 당략적 반일 선동을 초월하여서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면에 일본도 과거보다 더 진전된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침탈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참의 모습은 독일이 세계 속에서 도덕적 국가로, 도덕적 선진 국가로 인정받는 주요 기반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정원시키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그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습니다. 4년 전에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켜놓은 현행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느닷없이 의원 수혜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효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조는 내는 족족 죽는 꾀만 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내는 꾀가 내는 족족 민주당이 죽는 꾀만 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패한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 민의를 받아들여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의석 숫자의 힘만으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위를 일방 소집해서 진행을 하려 하고 있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특급법 등을 일방적으로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법의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169석 합치면 181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내년 4월 선거에서 폭망할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이라도 그 점을 깨닫고 속히 방향 전환해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정계특위 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세 개의 안을 결의해서 전체 회의로 보냈습니다. 전혀 우리 당의 뜻과 다른 내용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50석 의원 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두 개를 넣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10시 40분에 정계특위위원 전체를 소집해서 그 경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당의 뜻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지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실히 뜻을 하지만은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도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화돼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200명에서 299명까지를 상정하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만약에 300명을 상정했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에서 350명까지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두었을 텐데 2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최소한 200명 대해서
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299명을 300명으로 상향할 때도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선거구 획정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번 국회에서만 300명으로 한정적으로 증원하되 이후에 다시 299명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법 그 선거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299명으로 환원하지 않고 도리어 330명으로 늘리고자 여러 그 선거법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많은 지탄을 받고 결국에는 300명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정수조차 이거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물의 날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건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 때문일 겁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때문에 남부지방에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일부 지역에선 설거지 물을 아끼기 위해 학교 급식 식당까지 바꾸는 상황이 이릅니다. 영산강 물까지 끌어쓰는 비상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더욱이 걱정이 커지는 건 5월까지 이런 가뭄 해갈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농업용수, 산업용수, 생활용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전 국가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중장기적으로 물 부족이 더 폭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환경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공동체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민생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의 한일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기 위해 온갖 저급한 레토릭을 꺼내들어 반일 감정 고치라는 낡은 프레임을 재가동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물은 누가 뭐래도 지난 정권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일 간의 정보 교류 협정도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현실에서 전략 물자의 양국 간 교역도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도 모두 결국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지난 정권 5년을 담당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거울을 들고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5년 내 대한민국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북한 문제에만 집착하다 김정은의 뒤통수를 맞고 아무런 실익을 챙기지 못했던 참담한 외교 성적표를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은 핵타격 모의 발사 훈련을 실시하며 핵을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완비해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내기 이릅니다. 대한민국 바로 머리 위에서 북한이 모의 실험까지 해가며 핵으로 실질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계속 쏘아댈 참입니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국민 삶을 위한 민생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를 위해 민주당이 실용의 자세로 제1야당다운 무게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한일 관계가 갈등에서 협력으로 전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했던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됐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요체인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재계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역사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직접 사죄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 거둔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쓴 결단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던 것들입니다. 외교, 특히 민감한 난제가 산적한 한일 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이 100% 관철될 수는 없습니다. 비판을 해도 국익의 바탕을 두고 철저히 사실과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관계를 최악의 구렁텅이로 만든 것에 대한 반성 전혀 없이 또다시 죽창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한일 관계를 김대중 오부치 시대로 복원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결단했던 것도 국익을 바라보고 세계 질서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비이성적 선동으로 국익을 저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드 추가 배치안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9일 동해 상공 800m에서 공중 핵 폭발 조정 장치 기폭 장치 실험에 성공했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공중 핵 폭발 실험을 지켜본 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지난 11일 북한 당 전원회에서 한미 프리덤 쉴드 연합 훈련에 북한의 핵 타격 훈련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이 주장대로 북한이 공중 핵 폭발에 성공하여 우리 상공에서 EMP탄을 터뜨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미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 시스템, 전투기, 함대는 순간적으로 제어 기능을 잃어 추락하거나 방어 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 전쟁 모의 훈련까지 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의 군사안보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깎아내리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의 연합훈련을 핑계로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험담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조선조 말처럼 자위대 군홧발에 또다시 침탈당할 정도로 허약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화평가 초안이 공개돼서 사드 전자파 괴담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7월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 불의 1 수준이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뭉개버렸으며 정권 내내 사드 작전 배치를 지연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노우, MD 참여 노우, 한미일 동맹 노우를 약속하는 3 노우에 이어 사드 운영 제한을 의미하는 1한까지 약속함으로써 중국에 굴복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철회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무기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여 핵을 공중 폭발시키려 하는 경우 마하 8 이상 속도로 낙하해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3 시스템으로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해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고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북한 핵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4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북한의 핵 공중 폭발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준비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드 추가 배치안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사활이 걸린 사드 등 MD 구축을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가짜뉴스, 괴담 생산 정치인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을 찾아온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증오와 혐오 언어 난무하는 상황이 걱정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강성 팬덤의 테러를 양념이라고 두둔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가 낯설기만 합니다. 개딸이 있기 전에 극성스러운 문바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강성 팬덤은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퍼뜨립니다. 최강욱 의원이 어제 SNS에 태극기를 일장기로 합성한 사진을 올린 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정치권은 팬덤의 늪에서 빠져나와 민심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에도 당장 목소리를 높이는 강성 팬덤의 부하 내동하지 말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경과를 주시하고 있는 민심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해라는 노래 제목처럼 국민의힘은 여러 의견을 가진 국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입장이 다른 나라와도 만나 외교와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무턱대고 탄도미사일을 쏘는 무장 집단, 문자 테러를 하는 강성 팬덤만 아니라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한일 문제,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들과 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자유를 돌려줄 것으로 기대됐던 취득세 중과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시행은 기약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고 올해 초 13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야 할 주택법과 지방세법 개정 작업은 국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 논의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당장 법이 통과되어 되지 않으면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사고 청약을 받은 실수요자에게 큰 피해가 돌아갑니다. 부동산 완화법 발목을 잡는 야당은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 겁니까?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에 방탄조끼를 입고 본인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려온 이재명 대표가 국익과 관련된 외교 영역에서까지 반일 감정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일본의 자유대가 진주할까 두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ICBM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오히려 더욱 공고한 대북안보협력체계에 발판을 담은 외교 성과를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돌아온 건 청구서만 잔뜩이라며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수인이란 말은 이재명 대표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조폭을 변호했으니 조폭 하수인이고 부정부패와 토착세력과 손잡은 대장동, 백현동 등 수많은 범죄의 하수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독도 수역을 한일 공동수역으로 만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본의 배가 우리 수역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 할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하수인입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신들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 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악입니까? 민주당은 집권을 위해 그리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반일 감정을 영원히 이용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 부정을 하면서까지 추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때 대권 후보였고 현재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이 커지고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5개 광고물 관리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 허가 아래 지정된 곳에서만 걸 수 있었던 현수막 규제가 사라진 때문입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바로 정당 활동의 보장입니다. 그러나 막상 법안이 시행되고 상대 당에 대한 비방만 난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해서 해가 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정당들은 현수막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현수막 정치를 멈추고 5개 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